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오전 11시 지금 8분을 지금 가리키군요. 어제는 내가 그 여기서 가까운 그 도시에 나가서 이발을 하고, 여러분 그 내 머리가 지금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예전서부터 잘 가던 안경점이 있었어요. 그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췄습니다. 이 안경왕과는 다르게 이제 별도로 또 맞췄는데, 여러분들 그 세상살이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버는 돈은 왜 세상살이가 힘든 거 아니? 돈을 많이 벌고 쓸 일이 적으면 세상살이가 쉬운 거죠. 그런데 돈은 적게 벌리는데 돈은 적게 벌고 쓸 곳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역시 이제 돈은 뭐 그렇게 많이 벌지를 못하는데, 아, 쓸 일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안경도 맞춘 지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안경을 또다시 해야 되겠다 늘 이렇게 벼르면서도, 수입이 뭐 변변치 않다 보니까, 그 안경 사놔도 내가 자꾸 미루다가 이제, 오랜만에 가서 또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시작할 때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화면에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이제 그 샤오미에서 출시한 폰입니다. 뭐 샤오미 폰이든 삼성 폰이든 뭐 외관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하여튼 샤오미에서 나온 샤오미 제품을 내가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삼성 폰보다 샤오미가 굉장히 값이 저렴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돈벌이는 시원치 않은데다가 돈 쓸 일이 많고 그래가지고, 비싼 그 삼성 갤럭시를 쓰기보다는 이 값싼 샤오미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샤오미가 이제 그 삼성폰을 추격하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샤오미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가지고, 삼성의 자꾸 이 잠식을 하다 보니까 이 삼성에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에서도 최고급 제품은 뭐 스마트폰 하나에 15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샤오미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삼성이 샤오미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삼성에서도 아주 저렴한 제품들을 요즘엔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샤오미 폰을 쓰고 있는데, 이 샤오미 폰이 이제 웬만큼 사용해가지고 폰을 바꿔야 되겠다 이럴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삼성 폰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왕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제품을 써야죠. 그래서 내가 그 앞으로는 삼성 제품도 많이 싼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삼성폰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왜 내가 이 샤오미폰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유튜브 촬영하는 게 샤오미폰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예, 샤오미폰으로 동영상을 해서 이제 샤오미폰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러고, 그러니까 독신타임즈는 샤오미폰으로 찍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또 그 방랑인생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유튜브에 그 독신타임즈 말고 방랑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방랑인생은 뭘로 촬영을 하냐면 이 고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프로로 촬영을 하는데, 내가 이 고프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주 고프로 매니아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이런 시간을 마련했냐면은, 샤오미 폰과 고프로의 차이점을 내가 얘기를 하려고 이런 시간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독신타임즈는 이걸로 이제 내가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 독신타임즈를 보면은 내가 젊어 보입니다. 내 얼굴이 아주 그 주름살도 별로 안 보이고 젊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 본 얼굴이가 원래 이런가? 그렇지 않아요. 내 본 얼굴이는 이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나한테 물어볼 겁니다. 아니 당신이 이 독신타임즈를 놓고 할 때 뭐 얼굴에 화장이라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 예전에는 남자가 화장한다는 건 쓴 말이죠. 상당한 수치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전 우리나라에도 그 남성 화장품이 등장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975년인가 그때 그 남성 화장품을 선전하는 그런 그 광고에 미국의 찰스 브론손이라는 그런 그 배우가 있습니다. 찰스 브론손을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래서 그 이제 찰스 브론손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이시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찰스 브론손입니다. 미국 배우. 지금 뭐 생존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터프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남성미가 있다 이거죠. 터프하게 보이고 험상궂고. 한마디로 왜 우리가 남자답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남자다운 그런 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찰스 브론손이거든요. 그런데 1975년도에 남성 화장품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그 남성 화장품을 선전하는 그 모델이 찰스 브론손이었다 이거죠. 그 찰스 브론손이 나와가지고 남성 화장품을 선전하는 그런 그 광고가 많이 나왔댔어요. 그래서 그 남성 화장품이 등장하기 전에는 남자가 화장한다는 것을 극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었습니다. 아니 남자가 무슨 남자가 얼굴에 분을 바르느냐. 그건 무슨 불알이 떨어질 일 아니냐. 아, 참 극히 말해서 불알이 떨어질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남자가 화장한다는 건 금기상이었댔어요. 근데 이 75년도 새에 처음으로 이 남성 화장품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75년도 전에는 이 방송에 나오는 그런 그 75년도 전에는 우리나라 TV가 일반 보급화 되기 아마 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5년도 전에는 상당히 그 부유한 집, 도시의 부유한 집, 이런 집들만 TV를 가지고 있었지. 뭐 농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TV가 없을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75년도 전에 나오는 뭐 아나운서라든가 탤런트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화장을 안 하고 그냥 화장을 하지 않은 채로 방송에 나왔다고죠. 근데 이제 남성 화장품이 등장하고 나서 뭐 TV 나오는 아나운서들, 뭐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까지 얼굴에 분을 바르고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남성들도 분을 바릅니다. 이 TV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분을 바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독신 타임즈는 이 샤오미 폰으로 녹화를 하는데, 독신 타임즈를 보면은 상당히 젊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당신 말이야 독신타임즈를 놓고 할 때 얼굴에다 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나오는 거 아니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나는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찰스 브론손처럼
원래 얼굴이 험상궂고 터프해 보이는 사람은 화장을 해도 괜찮겠죠. 근데 나는 원래 번바탕이 기지배처럼 이렇게 이쁘장한 사람이 얼굴에 화장까지 해보쇼. 아, 그거 참 못 봐줍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절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젊어 보이느냐? 이 샤오미 폰에 원인이 있다고죠. 이 샤오미 폰으로 이 녹화를 하면 실제보다 얼굴이가 젊어 보이게 나옵니다. 예. 네. 그런 점이 있어요. 아마 이 샤오미 폰이 말이죠. 폰에 어떤 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나 봐. 그래서 사람 얼굴을 이렇게 젊게 보정해 주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가 아마 내장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샤오미 폰으로 찍으면은 상당히 젊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방랑인생을 보십시오. 방랑인생을 보면은 내 얼굴이가 주름이 많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그 방랑인생은 이 고프로로 찍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샤오미 폰으로 찍으면 내가 젊게 보이고 고프로로 찍었을 때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카메라로서 어느 것이 더 그 우월하다고 봅니까? 샤오미 폰이 이 우월하다고 봅니까? 고프로가 우월하다고 봅니까? 나는 이 고프로가 이 카메라로서는 더 샤오미 폰보다 우월하다고 난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카메라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카메라가 뭐 보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가짜로다가 더 젊게 보이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그 사람 얼굴을 더 젊게 보이게 뭐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원래 카메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카메라는 사실대로 잘 촬영되는 게 그게 전 진짜 카메라로서의 본능에 충실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고프로가 이 샤오미 폰보다 카메라로서의 성능이 월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고프로로 찍으면은 내 얼굴이가 절대 이렇게 젊게 보이질 않아요. 진짜 내 나이가 많게 보입니다. 근데 샤오미 폰으로 찍으면 젊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샤오미 폰은 가짜다 이거야. 그러니까 샤오미 폰으로 찍으면 이 가짜 얼굴이고 진대 진짜 얼굴이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고프로로 찍으면 내 진짜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껴둔 내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카메라는 가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주 사실에 충실하고 사실처럼 묘사하는 것이 카메라의 본래의 기능이다. 본래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고프로가 샤오미 폰보다 더 카메라 본래의 그 임무에 충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프로 지금은 내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 내 얼굴에 주름, 그다음에 얼굴에 잡티, 그다음에 뭐 검버섯 이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프로를 가지고 이제 그 방랑인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보는데 정말 이 고프로가 나타내는 고프로가 보여주는 세상은 정말 아주 세밀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고프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샤오미 폰과 고프로를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